겨울에 커피숍을 가면 대부분 따뜻한 음료를 고르게 되는데 요즘은 포근해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나와도 크게 춥지 않죠. 오늘도 서울 낮 기온 7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 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는데요.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국내 오염물질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81에서 120 마이크로그램 사이로 약간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 특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제주도는 차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7도, 대전 8도, 대구도 8도, 광주 9도가 되겠고 그밖의 지역 낮기온 군산 8도, 안동 5도, 창원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과 경북에는 많은 눈이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겨울빛이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토요일까지 곳곳에 눈이나 비가 또 오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한파는 토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